임 기자, 네. 추징금 있잖아요. 네. 많이 남았죠. 올해 10월에 이제 국감 때 나온 자료를 보면 한 960억 정도가 지금 추징이 아직 안 되고 네. 남아 있는 건 미납 추징금이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납부한 거고. 네, 다 납부를 했다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60억 정도의 이제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정확한 건 저도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사망 소식을 들어서 정확한 건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미납 추징금은 아마 이제 더 사망 시에는 추징이 쉽지 않은 걸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운선님이 이렇게 네. 질문하십니다. 추징금은 자식들이 대신 내게 하는 법은 없나요? 김태현의 정치쇼. 앞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잖아요.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해서 저 그거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0806님, 전두환 씨 죽은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 맞나 보네요 하셨고요. 김애린님, 결국 사죄 없이 가버렸네요 하셨고요. 9721님, 추징금 안 낸 거 어떡하나요? 29만 원. 예전에 내 전자탄 29만 원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죠. 일단 이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한 이제 정치적인 의미들 그거는 이제 차츰 저희가 말씀 좀 짚을 저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사실 변론 유착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론 유착 시간에 법적인 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소개해야 되는구나. 소개를 안 했네. 자 화요일 갑자기 그냥 톤을 높여서 소개하려니까 화요일 3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3 중에 하나 원 오브 쓰리 서명이 세 개나 돼요? 다 시그니처 코너가 세 개예요.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믿는 아니, 건지 이건지 결혼 유착하고 약간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같은 거야? 오 누가 김한길이고 누가 김병준이고 누가 김종인 우리가 김종인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있어요. 저 나이로 하면은 여의도 타자가 김종인이죠. 왜냐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저 여기 변원 주착 수요일 여의도 타자 금요일엔 신삼변 시대 요 탑3 요겁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변 네 안녕하세요 김주주 변호사입니다. 온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된 거 외에 요게 지금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법적인 거를 좀 두 개 짚어볼 건데 하나 임 기자 네 추징금 있잖아요. 네 많이 남았죠. 예, 어떻게 돼요? 올해 10월에 이제 국감 때 나온 자료를 보면 한 960억 정도가 지금 추징이 아직 안 되고 네. 남아 있는 건 미납 추징금이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납부한 예, 거고. 다 납부를 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60억 정도의 이제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정확한 건 저도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사망 소식을 들어서 정확한 건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미납 추징금은 아마 이제 더 사망 시에는 추징이 쉽지 않은 걸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운선님이 이렇게 네. 질문하십니다. 추징금은 자식들이 대신 내게 하는 법은 없나요? 뭐 빚도 빚처럼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요리인데. 아니 이거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실제로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 포기라면 그만이지. 네. 이거 그렇게 리가 없고 그냥 이게 형벌이니까 일종의 전씨가 원하던 대로 된 거죠. 안 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 지금 관가에서 어떻게 고민할지 모르겠는데 세금으로 조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조화 안 보냈으면 좋겠다. 어쨌든 추징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망했으니까 안 내는 거, 못 내게 된 거고 자식들한테 상속은 안 된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의문 드는 게 국가장 얘기.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예전도 아니네 얼마 전이네. 네. 뭐 국가장 한 해만 했는데 어쨌든 했죠. 문 대통령이 사인을 해줘서 국가장을 했고 네. 현충은 안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조화를 다 보냈고 빈소에 찾아가진 않았지만 전두환 씨는 어떨까요?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일단 반성과 성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옛날에는 국장이었죠. 국장. 국장이랑 그 하위 등급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국가장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근데 국가장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은 이제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국립묘지에 관련해서는 이 박탈당한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국가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돼서 원래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할 때도 송영길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사과를 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걸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률 개정도 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빨리 뭐 사망할 줄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국가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설사 이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요.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국가장을 거행하게 되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아마 뭐 제청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도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조화를 안 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난번에 노태우 씨 사망의 경우에도 이미 그때 이미 여당 뭐 송영길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뭐 여러 청와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르다 이런 선을 이미 충분히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르다라는 이제 명제들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윤석열 후보는 모르겠어요. 용인술이 다 남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뭐 3부에 저 오늘 4부에 정치 말랩 시간에 아 최 교수님 나오세요. 예, 여쭤볼 건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그러니까 뭐 선대위 다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식의 이거에 대한 논평이 나올지는 뭐 다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과연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톤의 논평이 나올지 그게 이제 좀 기대되네요. 관심이 됩니다. 네. 공보 라인도 되게 깝깝할 거예요. 왜 지난번에 네. 후보님께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언급해가지고 네. 나를 곤란하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좀 뭐 보시자고요. 아마 네. 정치 말렙 시간에 그 얘기는 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할지.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어제 대장동 3인방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제 기소된 내용 좀 평가를 할 건데 일단 어제 기소된 사람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에요. 네. 예. 임 기자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냥 뭐 이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그래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냥 중간이죠. 무적 뭐 검찰은 사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 자체 쓰인 경우가 없고 그 실제로 어제 보도자료 이렇게 보면 향후 계획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맞고요. 근데 뭐 사실 새로운 게 한 줄이라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는데 아 새로운 게 한 줄도 없구나. 보도자료를 받고 보도자료가 이제 점심 때쯤 나왔는데 11시 50분쯤에 저도 봤는데 별로 네. 없던데. 그러니까 이게 아 새로운 게 아 액수를 좀 더 특정했다. 배임 액수를. 네. 그 외에는 정말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보도가 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영장 범죄 사실에 이런 게 한 줄도 없어서 뭐 그랬구나. 뭐 그래서 참 정말 뭐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했대요 20일 동안? 고기 먹은 거 말고. 근데 이제 뭐 20일 동안 이제 고기도 먹고 또 이제 고기 먹은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해서 원래 20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속한 다음에 20일 내에 수사를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혐의에 대해서 입건한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 20일이라는 이제 마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데 20일 동안 이제 여러 명이 뭐 확진돼 가지고 자가 격리도 하고 일도 못 하고 뭐 그랬으니 그 고기도 쪼개기 회식한 거죠? 예, 쪼개기 회식했다고 뭐 스스로 중앙지검이 인정했죠. 비싼 데서도 드셨더라고. 예, 거기 어딘지 제가 아는데 비싼 한우집이죠, 한우집.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요걸 좀 먹었습니다. 아니, 뭐 보통 회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니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특수활동비를 많이 줬길래 중앙지검장이 그 한우집에서 이렇게 그 비싼 집에서 했냐. 뭐 그것도 한우집은 또 비싼 집이야 또. 12명을 쪼개게 했으니까 16명이요? 네. 솔찬이 나왔을 건데 네.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어느 정도 나왔지 네. 짐작 가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새로운 게 없고 뭐 앞으로 뭐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솔직한 느낌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수사는 이제 수사팀을 해체를 안 하고 지금 20명 가까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는 할 겁니다. 아마 당시 성남시 의회 관련 로비 의혹이라든가 또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로비 의혹 이런 건 수사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뭐 그런 거는 계속 수사를 하겠죠. 다만 이제 배임의 이른바 윗선 규명 여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규명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 수사 의지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생각해 보면 뭐 고영태 씨라든가 노승일 씨라든가 아니면 장시호 씨라든가 내부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그 수사 협조 참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초반에 녹취록 확 제공했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막 뚜렷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예 그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그것도 밝혔잖아요. 그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적극 협조한 거를 감안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 네. 검찰이 아예 보도자료에 나타낸 거거든요. 대놓고 플리바게닝적 성격이 있는 걸 근데 보도자료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도 이거는 뭐 아예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는 것까지 뭐 근거 법령까지 적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적법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5년 이때 일어난 일들은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은 수사의 일정한 한계는 애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진짜 안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다른 관계자를 불러서 모든 걸 샅샅이 뒤진 다음에 별건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실토하게 하는 수사 기법을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검찰이 선호해 왔는데 이분들은 뭐 별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사실 6, 7년 주구장창 살아왔던 경우라서 별건 압박이 그렇게 또 뭐 유효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별건 압박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범이 많은 사건들은 일종의 죄수의 딜만을 이용해서 그렇죠. 진술을 끌어내는 게 검찰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 능력이 있으면 채찍을 쓰든 당근을 주든 뭘 해서 진술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의 능력 아닌가? 근데 채찍도 뭐 줬는지 안 줬는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고 그게 별건인 거죠. 김진호에서 얘기한 대로. 네. 당근이라고 해가지고 플리바깅이 있는데 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아니, 쓰긴 쓴 거잖아요. 정영화 회계사 같은 경우 뭐, 불구속 기소도 했고. 하고 있다가 뭐 회식하고 고기 먹고 코로나에서 수사 좀 못하고 하고 있다가 20일 지나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액수만 조금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러면 20일 동안 뭐 했냐 의지는 있냐 능력 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특검이 빨리 되게 검찰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제가 좀 가지고 가세요 뭐 이거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수사를 사실상 실무적으로 굉장히 주도했던 유경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씨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업무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이 몇 한 달 넘게 이 수사를 사실상 이끌어왔던 부장검사는 실무적으로 그 사람 또 수사에서 빠졌어요 지금부터. 근데 새로운 부장검사가 지난 주부터 투입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그냥 회사로 비교하시면 청취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6개월 동안 무슨 아니 몇 달 동안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부장이 있었는데 그 부장이 갑자기 사고 쳐가지고 업무에서 빠지고 새로운 부장이 왔어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또 업무 파악하는데 몇 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있으면 좀 있으면 대선입니다. 근데 뭐 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모두를 검찰에 있는 게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 주요 핵심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전에 듣기로는 그냥 내부에서도 어서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고 제발 특검이 와서 우리를 레스큐해줬으면 좋겠다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손 털고 이제 팀 해체하는 날 회식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그 특검 출범할 때 회식하면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회식 못할 것 같은데요. 수사팀 해체했으니까 마지막 쫑파티.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죠. 왜 이 사건이 나에게 배당됐는가. 아이고 검찰이 중앙지검에 특수의 수사팀이 다 힘들지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특수 수사라도 특수사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이게 정쟁의 대상이고 대선 후보 잘해도 뭐 대선 여당 탄압이고 잘 못한다고 하면 여당 비호라 그러고 하니까 사실 뭐 워낙 시선들이 냉소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수사팀에서도 간단치는 않은데 일단 예상했던 정도의 성적표긴 한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임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좀 액수를 특정해줬다고 아까 임찬중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손해 시행이익 시행이익까지 하면 1176억이 더 될 거고 최소 651억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이 최소 651억이란 숫자를 어떻게 추출해 냈는지가 조금 그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토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2분의 1 정도의 택지개발 이익을 줘야 되는데 택지개발 이익을 그렇게 안 주고 더 많이 가져간 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특정이 된다. 651억이 이렇게 본 거죠. 이 부분도 사실 근데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 사실 배임 범죄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간단치가 간단치 않아 보이고 액수 때문에 그 다음에 배임인 것 같지 저도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김만배 씨한테 뇌물 700억을 지급 약속했다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 유동규 씨에게. 그리고 나서 실제로 5억을 공여했다. 그러니까 5억을 공여한 거는 사실 입증이 쉽죠. 700억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그냥 일부 녹음 테이프 진술 정도에 의존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꺾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곧 네 사람의 어떤 배임에 대해서도 정치학 입증을 못했다. 그다음에 그 윗선 유동규 윗선으로는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다. 그다음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 전 의원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작도 못했다. 그거는 뭐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요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특검이 뜨면은 특검으로 게다 이관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여당 저 이재명 후보도 특검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특검법에 대해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누구죠? 저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 있는 거 쓰자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그러니까 이미 법안이 사실은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동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번 있으면 세월호 특검. 아, 네. 네. 세월호 특검 가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 그런데 네.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네. 발동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고 특검법은 우리가 네. 익히 알고 있는 특검의 형태,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네. 통과를 시켜가지고 극종농단 특검 이런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특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특검이든 뭐든 네. 이게 결국 지금 윗선 수사, 뒷선 수사 의혹 계속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게 이 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시키는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과정에 직권남용 혐의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윗선 수사 여부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 황무성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보면은 네. 황무성 씨의 아랫사람인 유한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네. 그 뭐 정실장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뭐 시장의 뜻이라면서 당신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녹음 파일이 조작되거나 이게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강요에 의해서 사직을 한 거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시장의 뜻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나가게 했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만약에 이게 근데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후보가 이 배임이라든가 유동규 씨의 행위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 수사가 근데 물론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게 실제로 뭐 유한기 씨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전혀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유한기 씨가 혼자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게 과연 뭐 당시 성남시장 쪽 성남시 윗선 관련 개입 의혹이 정말 개입 연루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느냐가 가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 황 사장이 그 당시에 뭐 다른 건으로 네.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문제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정확하게 뭐가 사태 압박의 원인이었다라는 걸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어쨌든 임 기자님 말씀대로 수사는 해야 될 거고 그거랑 별도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CBB와 상관없이 정진상 실장 내려라. 이재명 캠프는 그게 좋다. 라는 생각이에요. 정부적으로. 그건 제가 이따가 저기 저 진성민 SBS 정치실장한테 물어볼게요. 아 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건 요거 특검 이제 발동하려고 하면 양측이 협상할 거 아니에요. 네네. 민주당과 국힘이 뭐가 제일 큰 쟁점이에요? 이견이 보일 만한 게. 그 수사 범위. 범위? 네, 수사 범위겠죠. 그러면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윤석열 검사는 제대로 일했냐 안 했냐 이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민주당 지금 좀 주장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정무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나 조사해라 라고 해야 될 거고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저는 느낌은 좀 안 좋은 쎄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선 굵게 수사하다 보면 보이는 별건을 눈 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촉은 있습니다만 꽤 오래된 일이고 이게 뭐 직무유기죄 잘해야 뭐 이런 건데 사실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주장하는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올 텐데 그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이게 쟁점을 좀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 좀 정리하면 결국 그 이재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기본적 배임 의혹 이 사건 당에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황무성 사장 사퇴와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 또 하나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특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아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할 거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이니까.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덮기 뭉개기 의혹. 관련 대장동 뭉개기 의혹. 요 부분에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고요. 요게 결국 요 사건 요것들을 놓고 쟁점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부탁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광고 듣고 아니 목요일날 T.H.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 근데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도 사실 근데 그것도 있고 네. 전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목요일날 T.H.김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해 줄 거 같아요.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인 유적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BS 임찬종 법조 기자 법조 팀장 그다음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아, 팀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김찬종 기자 김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